네, 세계 미생물 연합 학회, 약칭으로는 IUMS가 이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간에 거쳐서 바로 이곳 대전에서 펼쳐집니다. IUMS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학회인데요.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K-바이오의 중심인 이곳 대덕 특구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학회가 특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IUMS 특별 포럼은 대전 진단기업 글로벌 업이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에 있는 코로나 대응 대표 진단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와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대전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 주최를 하고 IMS 조직위원회와 과학언론사 대덕넷 그리고 대전 MBC가 공동 주관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대덕연구단지 가을길이 좋아서 산책을 했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지나다 보니 이렇게 코로나 극복 K-바이오가 선도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더군다나 이 K-바이오의 핵심지인 대덕에 혁신 주체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통계를 보면 최근 9월 기준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고 인도를 비롯해서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전 세계 무려 160여 개 국가에 우리의 진단 키트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총 3억 4천 명이 넘는 그런 진단 키트 분을 수출하게 됐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숫자의 주역들이죠. 그리고 K-바이오의 핵심은 대덕 바이오 진단 기업들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실 바이오 기업들의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전체 포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님이 대전시의 바이오 산업과 창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발표가 있은 다음 코로나 대응 주역 대표 기업들인 바이오니아를 비롯해서 수젠텍, 솔젠트, 레브스케치 순으로 각 기업들의 수출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전 바이오 진단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데요. 권호석 센터장의 대전 바이오 산업 및 창업 현황에 대해서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 권호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의 바이오 헬스 산업과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노력 가운데 대전에 있는 바이오 헬스 진단 기업들이 K-바이오의 주역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젠텍이나 바이오니아, 솔젠트 등이 개발한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뉴스들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앞서 소개한 이런 기업들 외에도 대전에는 바이오 기술 기반의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해서 그 기술 개발 과정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혹은 제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전에서 성장하게 된 그런 요인들을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전은 생명연, LG,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90년대부터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바이오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생명연 그리고 TP 등을 통해서 기술, 투자, 성장 등에 있어서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과학기술의 R&D 중심으로서 대전의 바이오 헬스 산업은 지식과 인력 그리고 창업활동, 혁신활동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보유나 사이언스 논문, 특허 수 등에서도 6개 국내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6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에서도 5년 동안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설립 수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의 성장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연의 바이오벤처센터나 대전 테크노파크, 특구재단 등을 통한 지원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는 289개의 바이오 기업이 현재 위치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연, 화학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등 바이오 관련된 주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소재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전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그 특징은 이 2018년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이 대전에 위치한 이 기업들의 연 매출 성장액이 연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런 진단 기업들의 약진을 통해서 수출 허가라든지 시 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도 올해 그 매출까지 산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더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출신 바이오 기업 중에는 코스피에 진출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있고, 코스닥에 이미 22개사, 그리고 코넥스에 4개사가 상장해 있고, 11개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전의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그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사실 1979년 LG화학이 바이오텍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1990년 대덕연구단지가 준공되면서 이 대덕연구단지의 카이스트나 생명연 등이 이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연구소 기업이나 연구원 창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2000년 인바이오넷의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가 조성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등의 실적을 보여주고 본격적으로 연구원 창업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반에 오면서는 이 대덕에 위치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면서 특히 투자를 통해서 2000년 경우에는 전체 바이오 분야 국내 벤처 투자 중에 바이오 분야 투자액이 2%에 불과했지만은 2016년 이후 대전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2018년에는 전국 투자의 29%를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는 자생적인 민간 기업 모임, 즉 혁신 신약 살롱을 비롯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기업 간의 교류, 동반 성장의 기틀이 마련됐고, 또한 이런 기업들이 위치할 수 있는 신동 둔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 바이오 클러스터의 역량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 분야의 연구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는 타 클러스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고, 또한 정부 출연연이나 지방 공공연이 위치해 있다는 것과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고 보유기술이 많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관련 학과나 관련 연구자들이 많다는 점 등에서 이런 차별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 생태계도 대전 지역에서는 R&D 기반의 초기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성장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에서 171개 기업의 계통도를 한번 그려본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 계통도를 보실 것 같으면은 화학연이나 생명연, 바이오 진단 융합기술센터나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 바이오 융합센터 등 몇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창업자들이 창업을 했고, 또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받고 또 보육을 받는 형태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성장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전은 R&D 중심의 초기 바이오 헬스 산업, 즉 혁신 창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클러스터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는 정부 출연 연기관, 카이스트 등 우수 대학이 소재 있고, 초기 바이오 헬스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초기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부터 분사되는 신생 바이오 헬스 기업이 다수 출연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 헬스 산업의 R&D의
효율성 확보와 사업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공에 따른 국내외 벤처펀드 및 성장펀드의 대전에 지속적인 그 유입이 가속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보완해야 될 점으로는 컨트롤타워 및 전담 관리 기능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산학연병 간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R&D 기반의 기술 집약형 혁신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필요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부터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을 통해서 이 대전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측면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전 바이오헬스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산업 R&D, 인력 및 네트워크, 창업, 투자, 글로벌 성장에 관련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총 12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기획하고 있는 한국형 바이오 랩 센트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랩 센트럴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서 그런 공간적인 측면 아니라 성장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글로벌 성장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 혁신 창업에 국가 핵심 성장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 대전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창업이 전국적으로 이 바이오 창업자들이 모여들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아시아나 전 세계적인 그런 창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중심이 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이 대전 바이오 헬스 산업은 향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학연병 간의 협력과 또 지자체 주도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향후 더욱더 발전하면서 국가 K-바이오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니아 대표 박한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관련 실적과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2년도에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창업 1호 회사로 PCR과 DNA 합성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450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주 사업 분야는 분자진단과 생명공학 관련 연구용 기자재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RN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중국, 유럽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80여 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대전 본사의 공장과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력으로다가는 RNA를 극미량을 검출할 수 있는 듀얼 핫스타트 PCR 특허와 또 분자진단에 관련된 장비와 시약 쪽에 200여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장비와 시약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마스터 믹스 타입으로 하루에 50만 개, 프리믹스 타입으로다가는 8만 6천 테스트분을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왔을 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사스가 터졌을 때 중국의 질병관리본부를 지원을 해서 관련 시약과 장비를 공급을 하였고 2008년 신종플루 진단 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내 70%의 환자들이 저희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볼라가 2014년에 터졌을 때도 나이지리아 정부를 도와서 에볼라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 2016년 지카가 터졌을 때도 저희가 남미 등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WHO의 최초로 지카 댕기 치킨구니아
동시진단키트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도 진단키트와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80여 국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분자진단의 모든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하루 168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4000 테스트까지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필요한 진단 키트와 추출 키트들을 공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출 키트는 16개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부터 96개 추출할 수 있는 장비까지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특허 기술로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장비 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16개 장비로 할 수 있는 거는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은 96개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 장비는 최소 시간이 20분 정도에 96개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세계 최소형 장비로 가장 많은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에는 저희 특허 기술인 에어로졸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드롭넷을 오염 방지하는 기술 그리고 장비 내부와 외부의 공기 흐름을 갖다가 차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과 감염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고 자체적으로 UV 램프에 의해서 스테릴라이즈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리얼타임 PCR 장비는 두 종류인데 96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엑시사이클러 96과 384개를 검사할 수 있는 엑시사이클러 384로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리얼타임 PCR은 아시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서 특허 기술인 라이트 터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다이가 없이도 균일한 형광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실험 예로 보면은 384개를 검출할 수 있는 384 리얼타임 PCR이 전 세계적으로 네 종류가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비교하신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개발한 것이 CV 값이 0.3으로 가장 편차가 적고 그리고 검출하는 CT 값으로 봤을 때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두 종류의 키트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트는 저희 엑시스테이션 장비에 맞는 키트로서 엔진과 RDRP 진, E 진을 갖다가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사 장비인 ABI나 바이오레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0여 국가에 저희 장비와 시약을 공급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다가는 듀얼 하스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고민감도로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비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 쪽에 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대비해서 동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엑시스테이션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타사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종류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8년 동안 축적된 PCR 관련 기술과 분자진단 기술을 잘 활용해서 코로나19를 빨리 끝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젠텍 대표이사 손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저희 수젠텍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또 수젠텍은 어떤 회사이고 코비드-19에서 수젠텍은 또 어떤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열었는지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젠텍은 2011년 12월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110명 정도의 저희 직원이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저희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수젠텍은 IT, NT, BT 융합 기술을 전체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라는 사명에 맞게끔 글로벌 진단 회사로서 리딩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전에 지금 저희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송에 저희가 GMP 공장이 있습니다. 이 GMP 공장의 규모는 연간 1억 테스트 이상의 COVID-19 항원항체 진단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70개에 해당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분야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인허가를 어느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국내 인허가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FDA 그리고 중국의 CFDA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양산에 있어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GMP나 ISO 13485와 같은 글로벌 GMP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한 장이 수젠텍을 대표하는 장표가 될 텐데요. 저희 회사는 진단은 결국은 두 분야입니다.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기술이 있어야 결국은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젠텍은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영역의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멀티플렉스 라인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젠텍이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멀티플렉스 웨스턴 블랏을 전자동화하여서 멀티블랏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장비 기반에서 저희가 지금 제품을 론치하고 있는 것은 알러지나 자가 면역,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이 이런 다중 측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이 특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진단 영역인데요.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라고 해서 환자 옆에서 바로 테스트를 신속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저희는 TRF라고 하는 현관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현관 기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 수젠텍만의 특화된 킬러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카디아 관련해서 아이템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키 아이템으로서는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완료해서 중국 시장 또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혈액 기반의 결핵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POCT의 기술은 저희가 COVID-19에서 기존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저희 축적된 기술들이 COVID-19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젠텍의 가장 키 시스템과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홈유즈 테스트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홈유즈 테스트 또는 홈유즈 POC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런 굉장히 작은 시스템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임신배란뿐만 아니라 여성의 5종 호르몬 그리고 메타볼라이트 디지스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을 직접 집에서 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스템과 저희 키 아이템을 통해서 저희 지금까지 수젠텍은 국내외 저희가 한 40개국 이상의 유통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COVID-19을 통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60개국까지의 저희가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COVID-19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OVID-19 관련해서 수젠텍이 집중했던 기술은 면역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항원항체 기반의 면역 진단이고 항원 진단입니다. 결국 COVID-19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분자 진단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진단을 하든지 아니면 항원 진단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에서 숙주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테스트를 함으로 해서 진단 또는 감염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이러한 크게는 세 가지의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티젠 테스트, 안티바디 테스트 두 가지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4월 달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개발은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개발이 완료되고 국내에 두 개의 병원에서 저희가 임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먼저 출시했던 아이템은 안티바디 테스트입니다. 즉 사람들의 혈액에서 손끝을 포함해서 혈액에서 IgM이라고 하는 항체와 G라고 하는 항체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감염 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항체 진단에서 굉장히 선두적으로 글로벌을 리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저희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클리니컬 테스트 결과가 센스티비티 민감도 94.5%에 특이도가 98.3%에 저희가 결과를 먼저 얻었고요. 이런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4월 달에 일단 저희 회사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글로벌에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우리의 성능에 대한 글로벌의 어떤 그런 레퍼런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했던 것은 스페인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먼저 스페인의 까를로스 연구소에서 만 테스트 정도를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요. 그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납품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도 저희 제품을 보내서 직접 그 결과를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결과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글로벌에서 인정되어 있는 이런 성능을 기반으로 저희가 러시아나 브라질의 MOH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에 지난 9월 달에 전 세계에서는 이 항체 진단에 미국의 EUA는 굉장히 늦게 열렸는데요. 미국의 항체 진단의 EUA는 5월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14번째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FDA EU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성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저희는 40개국 이상의 수출을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론치했던 제품은 안티진 테스트인데요. 안티진 테스트는 진단의 정책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분자 진단이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타입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올마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자 진단은 사실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검사법은 아닙니다.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또는 잘 웰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결과들을 빨리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된 다시 제2의 팬데믹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유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일단 이런 안티젠 테스트, 항원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런 안티젠 신속 항원 테스트는 결과를 15분에서 30분 사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방법으로 먼저 퍼스트 스크리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분자 진단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항원 진단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이 항원 진단에 대한 제품을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 대비 90% 이상의 센시티비티와 99%의 특이도를 가진 제품으로 론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제품들은 지금 브라질을 최근에 이게 승인이 완료되었고 지금 진행된 승인 한 30개국 이상은 지금 승인이 거의 완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EUA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부터는 새로이 이 항원 진단이 확대되면서 인해서 스텐텍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항원 진단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팬데믹이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표되지만 나라들마다 그 상황 따라서 또는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달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FDA에서 하고 있는 FDA가 NIH가 주최하고 있는 엑스프라이즈라는 기술 콘테스트에 출품하는 기술이 이런 셀프 테스트 개인들이 직접 측정을 하고 이 결과를 모바일로 트래킹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텔레메디슨이나 글로벌에서 지금 새로이 뜰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최적화된 새로운 신기술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최근 또 출시한 제품들은 중앙체 검사와 항체 정량 검사를 론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중앙체 검사는 앞으로 백신이 론치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키트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신은 지금 코비드 백신이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출시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결국은 백신이네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항체 지속이 오래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한 백신의 어떤 효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팔로업이 굉장히 중요한 키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제품이 이 중앙체라는 키트이고요. 제가 만든 중앙체는 코비드-19의 그 인펙션의 가장 키 프로세스인 패스웨이인 ACE2와 RBD 바인딩을 저해하는 그런 포맷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제품들이 지금 론치가 되고 있고요. 중앙체는 어제 사실 미국이 이 중앙체를 FDA가 EUA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앙체는 사실 글로벌에서 론칭을 제가 두 번째 정도로 했는데요. 지금 FDA EUA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그 코비드-19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이 상황이나 또는 백신이 개발된 이후 또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특히나 코비드-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수덴텍은 그러한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에 맞는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앞으로도 계속 이 글로벌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자진단 전문 솔젠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솔젠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젠트는 2000년에 창업이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회사고요. 전 직원은 지금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구용 시약 과 분자진단용 시약 부분들을 만들어서 서비스와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솔젠트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유전체의 변이를 분석할 수 있는 프라이머 프로브를 특별하게 검출해낼 수 있는 디자인 기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 튜브에서 10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백 개의 멀티플렉싱을 한 튜브 내에서 이루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자진단과 연구용 시약의 핵심 원재료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현재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분자진단이 되겠습니다. 분자진단은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에 관련된 폐렴이라든지 결핵, 성병, 말라리아 같은 부분들을 검사하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제품들입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HPV, 그러니까 인두육전 바이러스라든지 B형 간염, C형 간염, 결핵,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지카, 치킨구니아, 댕기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젠트는 또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기본적으로
연구용 분석 서비스인 시퀀싱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염색체 혹은 유전자의 변이를 디텍션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 혹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질병 관련된 부분들 혹은 암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솔젠트가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우, 비한우와 같은 수입육 검사 제품들, 그다음에 총 230여 가지에 해당하는 한국에 생산되고 있는 쌀 품종을 검사하는 제품들도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솔젠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유전체의 관심에 따라서 이런 펫 지놈 서비스 부분들을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분들은 말라리아 치료제 검사에 해당되는 G6PD 변이 유전자 검사와 같은 단백질 진단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생물,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국내 허가 혹은 전 세계 허가를 받아서 약 50여 가지 제품들을 현재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은 솔젠트의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제품이 되겠는데요. 솔젠트도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ORF1 A진과 N진을 디텍션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RDRP와 E진과 NG를 검사할 수 있는 제품들 두 가지 포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솔젠트는 한국과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세 번째로 받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미국 재난안정청이라고 하는 페마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를 비롯해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60여 개국 이상에 판매를 되고 있고요. 이제까지 누적으로 약 한 3천만 테스트 정도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젠트는 진단키트의 핵심이 되는 중화효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키트를 담을 수 있는 튜브까지 모든 부분 원부자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그다음에 품질 유지, 전 세계의 공급량을 서포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발맞춰서 현재는 OEM, ODM과 같은 진단키트 개발 및 위탁 생산 계약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젠트는 최근에 FDA의 EUA를 받은 많은 수백 개에 달하는 진단 제품들의 자체 평가 내에서도 탑티어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감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진단키트로서의 우수성을 획득하였습니다. 솔젠트의 ASP 기술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튜브에서 10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이 부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미생물 혹은 농축수산물의 유전자 변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삼성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을 대전 지역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전체 유전자 분자 진단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온도부터 시작해서 습도, 그다음에 원재료 관리, 생산 관리,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부분들을 올인원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솔젠트 본사에서는 코로나19 제품들을 한 주에 약 500만 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건립 중인 스마트 공장이 이달 안에 11월 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최대 1억 개에서 1억 5천 개 정도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솔젠트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피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체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진단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진단시약, 분자진단시약의 CDMO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생산 혹은 개발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OEM, ODM 제품들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 전략 부분들은 전 세계 현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도, 영국, 미국, 남아공과 같은 전 세계 한 10여 개 국가의 현지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는 지난 코로나 생산 이후로 현재 스마트 공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했던 부분들이 바로 전 세계의 턴키 베이스로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진단 제품들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허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지난주에 스페인 정부 입찰뿐만 아니라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을 통해서 내년까지 중장기 계약들을 계속 수립해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3억 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솔젠트는 다양한 진단 제품들을 만들고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하여서 전 세계의 인류의 전염병을 주기에 퇴치하고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고스케치 대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 발표하신 세 분의 선배 기업들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많이 빛낸 좋은 기업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 1월에 설립이 된 이제 후배 기업이고요. 앞에 발표하신 대표님 중에 이제 바이오니아의 박한호 대표님이 저희 회사 설립할 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PCR이라는 바이오 차세대 바이오 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에 세 분 선배님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공학적인 기반을 두고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차세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K바이오가 정말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술이 물론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기기 기술, 즉 광학부터 전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공학 기술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야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이 힘껏 날개를 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주력 기술인 디지털 PCR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된 차세대 디지털 PCR이라고 좀 개발을 좀 목표를 잡았고요. 이렇게 시료를 넣는 것만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한 튜브에서 반응시키던 거를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그리고 차후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용액으로 가르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PCR이 이제 증폭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미세 액적으로 나눠진 많은 부분을 이제 독립적으로 증폭을 하게 되고요. 고해상도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저희가 각각의 증폭 상황을 고해상도로 스캐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전자, 이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신 거는 이제 하나의 샘플을 분석할 때, 유용한, 그런 기기가 되고, 향후에 이제 많은,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가 이제 다중 샘플을 이제 스캐닝하기 위한 장비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감도면서 유전자를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바이오 기술에 저희의 모든 공학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차후에 이제 저희 대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이고 글로벌에 있는 바이오 컨텐츠를 가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바탕이 되는 약간 플랫폼 기기의 개발하고 생산 및 공급을 글로벌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저희가 바이오 기기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계 기술, 전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이제 그리고 메인이 되는 광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회사 내에서 모두 설계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시제품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합치고 경쟁력 있게 기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학 설계단부터 저희가 모든 걸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런 디지털 PCR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목표를 삼고 실제로 디데이낸 이 광학 기 성능은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0마이크론 이하의 고해상도로 넓은 면적들을 스캔할 수 있는 광학 헤드를 가짐으로써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에 있어서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PCR 시험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모품들도 모두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증폭이 된 걸 확인하는 영상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이 한번 되게 되면 약 4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3차원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까지도 같이 시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얼타임 디지털 PCR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PCR 경쟁사 제품들은 이 리얼타임 스캐닝이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한 기기 안에서 증폭과 스캐닝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얼타임으로 디지털 PCR 실험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있고요. AI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전자를 정확하게 카운팅하는 그런 기술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3.5세대 디지털 PCR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기술 발전해서 4세대 디지털 PCR까지 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PCR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배님 기업들이 많은 도움과 그런 조언이 바탕이 돼서 이제 개발과 회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서도 글로벌 마켓에 이제 진출하고 이제 K바이오가 글로벌 레벨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도 대전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해서 인류가 수명을 많이 늘리고 암이라는 큰 질병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분야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전 코로나 진단 기업의 글로벌 업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전시의 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진단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의 이제 발표 현황들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는 네 분의 대표님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규선 바이오 나노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먼저 이 기업들의 대전 지역 기업 진단 기업들의 이 발표를 듣고 이 평가와 소감을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규선 센터장님 먼저 말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의 이규선입니다.
예,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희 국내의 K-방역이라든가 K-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오늘 들으셨듯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그런 역량 높은 우리 대전의 진단기업들의 기술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진단 기기들을 개발했었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빨리 도입이 되면서 또 한국이 이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대전에 그 우수한 진단 기업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제 국책기관 이제 출연연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술들의 이제 그런 원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서도 이제 알려졌듯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빠르게 준비가 된다면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다른 신변종 감염병에서 이번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와 그리고 저희 연구소, 기업들이 이제 한몸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준비가 돼 있다. 돼 있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대덕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그 점이 사실은 잘 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준비가 돼 있는 건지 현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신종플루도 경험이 있으시고 뭐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준비가 돼 있었나 뭐 이런 이제 막연한 발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준비점들이 이제 있어서 돼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잠깐 썰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먼저 우리 대전시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네. 게요. 지금 코로나 진단에 지금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PCR 기술, 이게 시작된 게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제가 그때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인데, 미국에서 PCR 기술이 처음 개발돼서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PCR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92년도에 만들어졌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PCR 관련된 기술들이 전부, 거기 들어가는 효소들, 그다음에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네. 전국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진단 기술의 탄생지가 바로 생명공학연구원이 있는 대전이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대전 시민들도 모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대전에서 처음 개발된 PCR 기술이 전국 대학이나 이런 데로 다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PCR 기술 쪽에서 가장 많은 기술 인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됐고 네. 그런 것이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거의 100개 넘는 기업들이 제품들을 개발하고 네. 그 많은 전문 인력들이 빠르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2년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것도 실제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는 89년도에 네. 처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한 게 92년도죠. 네. 그 30년 가까이 된 어떤 준비인데, 사실 그 주요 분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대표님 분들이 인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당시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네. PCR이라는 기술, 그다음 네. PCR의 핵심 이라고 하는 예, 그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 들어가는 효소를 생명연구소에서 이제 만들어서 한국의 많은 대학에다가 예. 그것들을 분양했던
그런 기업들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전 내에서도 생명공학 연구소가 네. 거의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의 네. 시초분들이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다 비슷하게. 네. 어쩌다 보니 세 사람이 다 같은 시기에 생명공학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있었네요. 네. 그러세요. 네네. 손 대표님도 그거에 네. 멘트를. 저도 생명공학 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으로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코비드를 하면서 이제 제품군은 좀 달랐죠. 두 분은 이제 분자 진단 그렇죠. 쪽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항원 진단이나 그다음 항체 진단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서로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신속 진단 쪽이기 때문에 타겟 시장조차도 좀 많이 그렇죠. 다른 편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항원 항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 기반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할 수는 없는 아이템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신약에 대비해서 진단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제조업을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운밸류를 많이 하셨죠. 근데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기업들이든 진단 기업들이 꾸준히 국내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수출 주도하면서 그런 제조 기반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확대되면서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양을 양산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이제 대표님들의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코로나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진단 기업들이 문제가 됐던 게 본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데 제조 공장이 이제 아시아나 이런 쪽에 분포돼 있어서 실제로 빠르게 그 생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국내에서 그 저기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님도 그 전에 제조 기반을 미리 이제 갖춰놓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국내에서 감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빠르게 개발을 해주셔서 아마도 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배 기업들이 있다면 또 이제 후배 기업들이 이제 막 그 열심히 배우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박한우 대표님하고 인연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좋은 기기하고 많은 컨텐츠를 이제 그 바이오니아가 두각을 나타내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많이 판매하신 엑시사이클러라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그 검출 모듈 중에 하나가 제가 15년 전에 설계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단 분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고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그게 합쳐졌을 때 굉장히 큰 가치 그리고 그걸 뚝심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오신 우리 박광호 대표님. 네. 네,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네. 존경스러운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의 어떤 기술을 그 전 당시에는 선도적으로 그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손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제조 기반이 되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 기업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국내 제조 기반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내부의 시스템, 뭐 임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내부에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글로벌 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진출을 이제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이제 딱 준비가 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가장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처음에 포문을 여는 게 중요했을 텐데 그 포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는 순서 관계상 상관없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포문은 저희가 사실 좀 빨리 열긴 했습니다. 저희가 네.
한 4월 초, 뭐 3월 말, 4월 초 바로 예, 3월 예.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제품 개발을 굉장히 빨리 했죠. 그런데 사실 제품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언론 릴리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술적인 측면을 리딩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사실 그때까지 누구도 코비드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이 없었잖아요. WHO마저도 굉장히 대응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임상적인 어떤 경험치를 사실 저희가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인 경험치를 백데이터로 해서 사실 그런 글로벌 릴리즈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에 4월달 뭐 이쯤 3월달 정도는 회사에 정말 전화기가 불통날 정도로 글로벌에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4월쯤 되면서부터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대사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스페인을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스페인 복지부 차관이랑 직접 저희가 콜데콜 미팅을 컨퍼런스를 하면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도 스페인 대사관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도와주셨고 네. 그다음에 코트라나 뭐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던 기반의 그런 인프라들이 좀 있었죠. 네네. 수출에 관련된 것들 그런 기관들이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때 그 언론 해외 언론 릴리즈 이거는 네. 그럼 기술 개발하면서 임상하면서 네. 네. 동시에 마케팅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유수 언론들에 먼저 릴리즈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실시간으로 뭐 임상 데이터 그다음에 개발했다 허가 받았다 뭐 이런 완전히 저희의 그 로드맵들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오픈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걸 했구나 하니까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이 회사가 먼저 했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저희가 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대면인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 기술 개발 임상 단계에 있으면서도 마케팅을 동시에 이렇게 로드맵에 따라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인상 깊네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뭐 아마 유 사장님도 그 이번에 수출하면서 아마 수많은 데서 전화를 받았을 텐데요. 이 코로나 진단 키트 한국 기업들이 개발했다는 것들이 이제 쫙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야, 우리나라가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맞구나. 전 세계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에 있는 데서부터 다 연락이 오고 근데 거기에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전부 그 코로나 키트 좀 공급받을 수 있냐 그래서 사실 많이 그 엄청나게 그 많은 그 문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외교부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도 받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공사 네. 통해 가지고 또 카타르 국영석유공사 국영가스공사에 또 그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직접 만들어 주셨고 한국가스공사 그 사장님이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전 세계에서 바이오가 찾아온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네. 한국에는 뭐 짧게는 100개, 많게는 거의 뭐 네. 200개 가까운 진단회사들이 있지만 네. 한 달, 두 달 먼저 시작했던 회사들이 그만큼 실적을 거뒀던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 솔젠트 같은 경우도 허가는 이제 2월 말, 2월 27일 날 받았었는데요. 네. 이 시점은 1월 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허가 준비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시작은 2월 초에 마침 두바이에서 열리는 매드랩 두바이, 2020년 매드랩 두바이에서 시작이 됐죠. 지금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에 판매하는 그런
그 유통망들도 바로 그때 다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일단은 허가 받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런 글로벌 유통체인을 만들어 놓느냐, 네. 성패의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돌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손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전통의 이런 해외 디스트리뷰터 하는 부분들이랑 이런 팬데믹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가서 셋업 해주고 임상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국가 대리점 통해서 차근차근 나갔다 그러면 지금은 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마스크 유통을 많이 했던 글로벌 기업들, 그 에이전시들이 이런 진단키트에 빨리 뛰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예, 무역협회라든지 호텔 많은 그 정부기관들 외교부 통해서 네. 예, 저희도 뭐 페마 나갔던 부분들은 외교부 통해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국가기관들 네. 그다음이 이제 글로벌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바로 지난 분들도 많이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뭐 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했고요. 지금은 또 글로벌로 이렇게 돈이 있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 회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아까처럼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에서 벗어나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사결정과 진도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격차를 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기로는 진짜 이제 선도 기업이시고 글로벌 진출을 이미 해서 수출을 지금 다량으로 하시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가 최근 스타트업이나 이제 진단 키트를 또 그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기관 요청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진단기기 승인 현황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분자 진단이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분자 진단 역량으로 충분히 이제 그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이제 그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미국 FD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한 280개가 넘는 진단기기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자진단기기를 포함해서 방금 이제 그 소미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항원진단기, 항체진단기, 그리고 또 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실시간, 그 등원증폭기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리얼타임 기술,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해 진단 기술, 뭐 최근에는 이제 타액 진단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도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의 역량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결국에는 그분들도 시장이잖아요. 그 팔려야 이게 또 기술이 좋은 개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코멘트를 어떻게 지금 해주실 수 있는지 아까 저희가 그 사스 뭐 신종 플루 때는 거의 독점적으로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저희 리얼타임 기술이 지금은 이제 평범한 기술이 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완전 독점 기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코로나 진단에 있어서 새로 생긴 스타트업 기술 레보스케치 같이 지금 디지털 PCR 같이 차세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진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단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네. 엔티젠 갖고서 바르는 거 좋지만은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엔티젠으로 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개발하는 거. 네. PCR 감도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복잡해요. 그리고 그 쓰는 거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PCR 기술에서도 더 빠르고 더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존에 지금 현재 코로나 진단이 뭐 완벽하게 다 전 세계에서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오질 않았겠죠. 근데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아예 그냥 분자 진단 장비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 안티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무증상자들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네. 새로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또 미래의 그 이 진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 기업들도 다들 그런 거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들 네. 치고 있습니다. 생명연에서도 네. 그 우리가 30년 전에 이 그 PCR 기술을 처음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이 기초 연구나 이런 혁신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지금 과거와 비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는 뭐 IT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 거의 정상급의 지금 기술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좋은 기술들이 나와서 계속 진단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완전히 리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약간의 정말 세컨 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코비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진단 기술은 코비드를 다 올려요.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부터 글로벌 1, 2까지도 다 이 제품만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그 예전에는 다들 정신 없어가지고 뭐 성능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각 나라마다 그런 어떤 서베일런스 프로그램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고 제대로 된 제품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그러니까 후발로 따라온 회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똑같은 기술에 똑같은 제품이면 이미 선발로 갔던 회사들은 다 대량 양산을 끝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들어오는 회사들은 결국은 이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업맨 니즈를 해결하면서 뭔가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열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기회도 있는데 엄청나게 힘들긴 하죠. 치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다 이 시장만 바라보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옥석 가리기 부분들인데요. 지금 작게는 2,300억, 많게는 한 500억 이상 매출을 항원, 항체, PCR까지 포함한다면 뭐 작게 보면 5~6개고 많아야 뭐 12억 개 내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회사들을 역으로 돌이켜보면 마스크 사태랑 비슷한데요. 마스크가 수요가 막 늘어난다고 공장들 다 만들어서 어렵게 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0여 개의 지금 옥석이 가려진 회사들을 보면 뭐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짧게는 뭐 10년, 예, 20년 다 준비를 해왔던 회사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단 부분들이 다 종합 예술이 이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인허가에 따른 부분들, 양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고객 서포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유행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들을 따라와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주자라 그러면 지금 대표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들을 잘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분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또 K-바이오, K-진단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출 부분 때문에 뭐 비슷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더 나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창적인 기술 개발, 그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준비를 쭉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독창적인 네. 것뿐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한계점을 뛰어넘는 시장의 그렇죠. 업맨 니즈 해결을 파괴적인 예 업맨 니즈를 해결하는 그 아까 PCR 3.5 세대 뭐 그 개발 중이시라는데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런 게 파괴적인 혁신에 들어갈까요? 지금 레보스케치에서 하는 거는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이 훨씬 더 큰 암 진단 쪽에 우리가 그 시장이 좀 훨씬 더 큰데요. 네. 암을 조기 진단하면은 우리가 그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걸요. 근데 조기 진단이 안 되는 암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이나 이런 쪽은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장 내시경 통해 가지고 내시경 가격이 뭐 미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은데 네. 다른 뭐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췌장암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것들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을 이용해서 그 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이 지금 디지털 PCR 기술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또 진단 쪽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진단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출연 연구소 출신이시고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사업화하면서 이제 글로벌까지 갔는데 다들 이제 그 기술 창업을 하는데 연구소 그 출연연 연구자 출신으로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화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 연구자 출신의 이제 창업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기술 사업화도 많이 강조되는데요. 기술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생산 경영이라는 그런 관점도 있고 마케팅 관점도 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이 그 중요도가 이게 지나고 보니까 있더라. 뭐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그 비중이 기술이 중요하 당연히 기술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연구자 창업자한테 얘기하고 싶은 어떤 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이걸 시장에 진출을 하시면서 예. 그런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생명공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사실 기업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연구소를 거쳐서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속도라는 게 있죠. 사업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술만을 알다가 사업을 했을 때와 또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브릿지를 좀 경험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 기업 출신들이 창업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은 단축돼요. 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기술을 봐야 되는데 항상 기술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게 기술을 보는 관점에서 사업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 차이에서 이제 사업의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네. 저는 제가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연구자 출신들이 사실은 한 번은 좀 뭔가 사업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도 제가 예전에 이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으면 정말 필요한 폭발적인 연구를 네. 할 수 있었겠다. 사실 네.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뒤쪽에 어떤 시장 인사이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또 네. 뭐 이런 일들에 조금 더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R&D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목적형이 있는 사실은 목적형의 연구를 또 할 필요도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순수 과학이나 이제 그런 어떤 쪽을 이끌어가는 있고. 쪽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제 출연연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분야를 보면 어차피 출연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정관에 박혀 있는 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그 목적이 뚜렷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네.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교류를 가지고 다시 여기 왔다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자유로우면 네. 훨씬 더 나중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창업을 하면 그게 훨씬 쉽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완전 칼같이 다 나눠져 있고 서로 이제 어떤 교류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는 세월로 갚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많은 시간을 그런 걸 좀 더 빨리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안 와도 되는 일들을 네. 이제 왔으니 앞으로는 그 분야를 굉장히 빨리 해야지 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R&D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업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이 관련해서
코멘트 있으십니까? 예. 눈치 보지 마시고요. 기업이라는 게 그 앞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기업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는 게 그 기업 불멸의 부등식이라고 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 불멸의 부등식이 항상 최고 상위가 고객 가치입니다. 고객 가치는 항상 제품 가격보다 커야 되고 제품 가격은 제품 원가보다 커야 된다. 네. 그 원칙을 실현하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쭉 보면은 그 영업 사원 하다가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 우리 유재영 그 네. 사장님은 우리에다 영업본부장도 했었거든요. 네. 연구원 네. 출신이지만은. 근데 되게 영업에서부터 출발하신 분들이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출발을 하면은 사업적으로 훨씬 성공해요. 네.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연구원 출신하고 영업 출신하고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네. 아, 근데 우리 대덕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연구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연구원 출신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는 게 연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혁신적인 아이템, 그거 갖고 경쟁을 하는 게 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고객 가치, 그 다음에 이 제품 가치, 그다음에 제품 원가, 네. 이 세 가지의 부동식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이 오늘 포럼도 특별 포럼도 세계 미생물 연합 학회가 매년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 3천 명의 연구자들이 학회에 참석해서 교류를 나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바이오 미생물 분야가 대부분 전문가들이신데. 그런 연구자분들도 사실은 학회마다 요즘에 이제 기술 사업화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이제 그 글로벌화를 추진할 때 그 대사관에서도 뭐 저희 지원도 해주시고 가스공사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 주변의 도움을 많이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대전의 바이오 진단 기업이 이렇게 활약을 하면 사실 지자체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생명연도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도 있는데 그 진단기업 생태계를 둘러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라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지자체나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생명연도 있지만. 마구마구 얘기를 해주시면 또 반영을 해주실 테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신종플루 왔을 때 대전시에서 대전시 보건소에서 저희 장비를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 보건소 31군데 그때 그 유재영 본부장이 그때 네네네. 있었을 때인데 네. 서울시 보건소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 영업 마케팅 하는 데에 대전시가 어떤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례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특히 이제 충남대 병원에서 수산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많은 그 임상 시험을 빨리 할 수 있게 네네네. 도와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허가 받는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이 계속 크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그 충남대 병원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보건소들 이런 기관들이 긴밀하게 빨리 그 긴밀하게 일을 해서 빨리 시장에 나갈 수 있고 또 네. 개발된 혁신적인 신기술들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네. 역할 그런 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키트가 세계 시장 나갈 때 이른바 지금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식약처의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건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또는 규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전은 지금 뭐 과학도시고 과학 또 그 담당 부시장님도 계시고 분들이고 그다음에 규제 특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학연산 뭐 산학연 이렇게 얘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그 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포함해서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적인 서포트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특구 부분들, 그다음에 임상 샘플 임상 지원 부분들, 그다음 기술 개발. 왜냐하면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요, 이 코로나 뭐 가까이 있는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핵심 원재료를 대전 내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로머트리얼부터 지금 장비까지 그런 것들이 기술 산학 진정한 산학연 학연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이제 학연산이 많이 잘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전이 이제 체외 진단 규제 자유 특구가 됐고요. 아마 이번에 체외 진단 업체들이 사실 이번 기회로 많은 수익을 또 얻었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은 회사가 더 성장을 하려 그러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 또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니즈가 굉장히 이제 충만해져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딱 타이밍 맞게 그런 기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 역할을 사실 출연연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이제 사이클이 좀 이렇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스타트를 코비드 터질 때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 기업들은 기업이 갖고 있는 걸 그냥 쑥 밀고 나간 거죠.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출연연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이제 사이클이 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은 사실 그거는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팬데믹이라는 게 이 정도로 빨리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생명연도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넥스트 준비에 좀 더 치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정말 기술들을 잘 쌓아놓으면 사실 기업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가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대전도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출연연도 이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특히나 생명공학 연구하는 이 분야에 이제 전염병 센터도 갖고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 준비를 넥스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 저희 전적으로 아까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출연연이 이제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개발을 열심히 매진은 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를 많이 반영을 못 한다고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실제로 기업하고 이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 생명연하고 지금 그 테크브릿지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니아, 수젠텍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기업들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필요하신 기술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예정에 있고요. 그 맞춤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백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잘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이제 없는 기술들을 저희가 또 빠르게 대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그 플랫폼화 시키는 게 이제 앞으로는 출연연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좋은 대응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계 미생물 연합 학회 그 이 학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모이는 데인데 이분들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에 대한 대전이 왜 좋은지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에서 바이오 기업을 하는 좋은 점 뭐
개선될 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아 대전이 이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잘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연구자가 뭐 이렇게 그 요즘엔 이제 유튜브가 다 그 트랜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들어보고 아 대전에 한번 와볼까 뭐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실 분? 저부터 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자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계속 회사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대전이 왜 저 장점이 많은지 그걸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오 쪽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이 이제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랩센트럴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선배기업 또 후배기업 또 출연년 그리고 관 그다음에 병 이런 거를 좀 더 융합된 하나의 그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빠른 진짜 시장의 매력적인 박관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커스터머의 가치를 가장 줄 수 있는 제품은 그 하나의 기업의 아이디어나 하나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전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대전 지역이 가장 아마 공간 밀도당 박사가 제일 많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적인 그런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서 저는 대전이 가장 특히 스타트업, 특히 하이테크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전에서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선배 기업들도 잘 후배 기업을 이렇게 잘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북한에서 두 번째로 손 드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전은 이제 정부의 모든 연구소들이 다 집적되어 있는 거라서 그 바이오 기술은, 인간이 개발한 모든 그 과학과 공학의 기술을 총 융합해가지고 우리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해결 안 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뭐 필수적으로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 하기에 대전만큼 좋은 입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손을 먼저 들은 게 한마디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온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딱 일하고서 1년 있다 하는 얘기가 여기가 하버드 메디컬 스쿨보다 훨씬 더 연구하기가 좋습니다. 왜요? 더 빨리 모든 걸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솔젠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전자 관련된 생명공학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국산화가 돼가지고 뭐 주문하면은 바로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물건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퀀싱 맡겨도 바로 당일날 기능 것도 해주고 연구하기에.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이성훈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각 산업 분야에 뭐 항공 우주까지 다 있으니까요. 여기는 화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생명공학 연구원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 공과 대학인 카이스트 거기에서 배출되는 많은 인재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 연구소장도 지금 연구소가 카이스트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우리 손 대표님. 네네. 저는 사실은 좀 감성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창업을 하고 또 이렇게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출연연의 연구원도 있었고 기업도 있고 이제 창업도 하고 뭐 학교 교수도 조금 해보고 이랬는데. 그 모든 직종을 다 통틀어서 가장 힘든 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체감을 하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하여튼 그렇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 그 같이 이끌어주고 이제 같이 들어주고 하는 선후배들이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좀 힘이 되기도 하고. 근데 대전형의 그냥 이제 장점이 뭐냐?
아, 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여기 반경 30분 넘게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거의 15분 아니면 다 모일 수 있는 에, 도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도시가 뭐 작다는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일화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네. 잘 움직인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혁신 살롱도 하고 네, 대전 네. 살롱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그 홍릉이 다르고 또 여기 판교가 너무 다르고 모으려고 그러면 그 홍릉에서 판교까지 2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전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인프라들이 굉장히 고급 인프라들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하지만 또 서로 이제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런 네. 도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전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홍릉에 있으면서 90년에 생명력 내려올 때 내려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출퇴근할 때 그때 저희도 이제 잠실에서 홍릉까지 제가 출퇴근했는데 한 아침에 한 2시간 이상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럴 거야. 무슨 뭐 성수대교 하나 건들려면 한 30분 가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려고 서울을 가기엔 또 너무 비효율적인 그렇죠. 시간이 많다. 네. 근데 그렇게 여기는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동네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이 많은 것들이 꼭 뭐 어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중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의 결과를 퍼뜨리는 것은 꼭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방법은 이제 다양해졌다. 특히 네. 이번에 언택트가 또 그걸 더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은 굉장히 효율적인 동네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네, 아유 확실히 이제 감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귀가 이제 들려오는데 뭐 한 사례도 이태리의 어디 장수 마을이 거긴 그렇게 마음에 위로하고 이런 그 힘들어지면 주변 관계가 너무 이제 좋고 친지들이 많아서. 장수한다 뭐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감성적인 위안이 되는 곳 예, 그리고 되게 효율적이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랩업을 해보면 참 대전이 이번 진단기업 글로벌을 하는데 뭐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나 이런 지자체 역할이 레퍼런스 역할, 테스트베드 역할 그리고 뭐 규제 그 프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사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술 혁신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기술 그 글로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전의 네트워킹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 봤는데요. 그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도 이렇게 속으로는 야 박수를 정말 진심으로 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활약을 그 외로운 가운데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역에 또 응원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 진단기업뿐만 아니라 대전 산업, 바이오 산업을 그 글로벌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 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크게 박수.